라면 먹어주셔라. 안녕하세요, 담배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롯데에서 나온 크레이지 떡볶이, 미친 떡볶이 스낵이라는 제품인 것 같은데요. 자, 100g에 530kcal, 이거 떡볶이 소스 맛 분말이 0.5% 들어있답니다. 가격은 1,500원 정도에, 아, 편의점에서 구입했으니까 1,500원 그대로 다 받았구나. 저기 마트 같은 데 가면 1,000원 정도 받겠죠. 별건 없고. 자, 당류가 11g, 생각보다 좀 많이 들었는데, 그것도 곱하기 2회를 해야 되니까 22g, 당류는 좀 많이 들었고, 떡볶이가 좀 맵고 달고 그러죠? 나트륨은 생각보다 적네요. 나트륨은 생각보다 적어도 10% 거의 20% 정도 들어있고, 포화지방 80%, 지방 50% 정도 높은 것 같고, 익스트림 핫 시즈닝으로 매운맛이 올라갔다고 되어있는데, 자, 어떤 제품인지 얼마나 매운지 먹어볼까요? 자, 이렇게 되어있는데, 뭐 혜택을 신당동 떡볶이 과자랑 비슷한 느낌이죠? 이렇게 그 고추장 냄새가 살짝 느껴지는 정도? 이제 향만 났고요. 자, 이렇게 돼 있는 미니 떡볶이 그런 사이즈인데. 뒷맛에 뭔가 좀 매운 듯한 느낌이 묘하게 올라오는 듯한데. 그 느낌, 매운 느낌이 올라올라 그러다가 그냥 사그라드는 듯한 느낌. 오! 매우려고 그래! 그러다가 어? 안 맵네? 그 정도? 야, 그 정도가 느껴지네요. 네. 묘하네, 이 맛도. 매운맛이 올라오는 듯 하면서 안 매운 그런 제품이고요. 뭐 맵진 않습니다. 뭐 나중에 먹고 나서 매울래나? 또 그런 제품으로 좀 당류가 많다는 제품, 이런 제품들, 떡볶이 그런 제품들 좀 많죠. 근데 맵기보다는 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단맛이 많이 강하고요.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짱구 과자에다가 좀 약간 매콤한 소스 달고 좀 매콤한 맛이 살짝 느껴지는 정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아무튼 뭐 이런 제품도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